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이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가 역량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그리고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